다리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교차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 다리를 올릴 수 있으신 분들은 단계별로 뒤에서 앞으로 올리셔도 좋고요. 지난번 적금 마기된 거 있지? 통장 줘봐, 빨리. 꺼줬는데? 장모님하고 돈거래 하지 말랬지? 꺼주고 못 받은 게 얼마냐, 대체? 받아오면 되잖아. 내일까지 받아다나. 급하게 들어갈 때 있다고 가만 놔두라니까. 엄마, 저번에 갖고 간 거 배서방이 찾아. 그 소리 좀 그만해. 엄마 아니면 내 인생 개똥도 아니라고. 지겨워, 진짜. 엄마 때문에 배서방 볼 면목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과거 다 말하기 전에 입 닥치라고? 그게 진짜 엄마가 할 소리야? 엄마 때문에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엄마 너무해! 너 대출 좀 받을 수 있지? 결혼한다고 만땅 받아서 안 돼. 몇 푼 남은 거 광태가 털어왔고. 한번 알아봐. 알아보나 마나야. 나 처음으로 돈 얘기 꺼냈다. 한번 알아본단 말도 없이 단칼에 자르니? 인정머리 없이? 빈말을 뭐하러 해? 너 참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이란 뜻 알고 났어. 우리 집에서 혜택 제일 많이 받고 큰 언니가 그런 말 하니까 우습다. 모든 언니한테 몰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컸어. 그게 나 때문이니? 등록금 못 내서 쩔쩔맬 때 언니 얼굴 갈아엎고 왔더라? 내가 언니라면 그렇게 안 해. 엄마가 하라고 한 거야. 아무리 그랬어도. 동생은 등록금도 못 내는데 얼굴 뜯어 고치는 게 말이 돼? 하긴 그 덕에 시집 잘 가긴 했지만 넌 말 다 했니? 그니까 내 앞에서 이기적이란 말 쓰지 말라고. 언니가 날 알아? 너는 나 아니? 이거 하나 알지. 엄마한테는 언니뿐이라는 거. 종갓집 맏며느리로 아들 낳지 못한 질책과 멸시를 엄만 언니한테 올인하는 걸로 버텼다고. 다들 보란 듯이 언니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상처받은 엄마 자존심 극복했고 언니는 엄마 아바타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어. 덕분에 난 어려서부터 차별받고 맨날 네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딴 소리야 들으면서 가슴속에 피멍든 시간들을 보냈어. 그놈의 아들. 오죽하면 광식이 오빠 이름까지 물려받았겠어. 광식이가 뭐야, 광식이가. 어디 가서 이름 말할 때가 제일 싫어. 너만 광식이니? 나도 광남이야. 이제 와서 왜 나한테 화풀인데? 언니가 그랬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음 매일 울고불고 신세 타령해. 툭하면 같이 죽자고 몸부림쳤겠냐고. 그거 누가 당했는데. 엄마한테 머리끄댕이 잡혀서 내가 나당했어. 난 엄마 화풀이 대상이고 강정 쓰레기통이었어. 언니는 엄마 친구였고. 난 이상황도 싫고 엄마도 싫고 아버지도 싫어. 언니라도 그러지 말아줘. 딸들이 뭐래요? 물어보라 말하겠지만 딸들이 어찌 하나같이 성님은 안 닮고 그쪽만 쏙 빼닮아 싸나온지. 성님,
사위요, 사위. 뭔 사위? 사위 하나밖에 더 있어. 그걸 몰랐다, 야. 이철수 씨 변호인, 배변호 변호사입니다. 그 돈 말이야. 내가 그럴 일이 있어서 큰아들 놈한테 받은 겨. 지키 오준 값이라고 던져놓고 간 걸 싹 태워버리려다가 언제고 쓸 일이 있겠다 싶어서 통장에 넣은 겨. 성님한테는 쪽팔려서 말 못한 겨.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나. 한돌세 씨 큰아들 한배슬 씨가 현금 찾은 증거 팩스로 보낸 겁니다. 범행 증거도 없고 살인 교사한 증거도 없고 증거 불충분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한 건 강압수사의 위법입니다. 강구하지 않겠습니다. 미쳤어? 그냥 풀어주면 어떡해? 붙잡아놓고 조사해야 볼 거 아니야. 범인이 내가 했어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당신 대체 누구 편이야? 이러면 우리 엄마 억울한 거 누가 풀어주냐고. 몰라. 가자. 마스크 판매 5부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직접 가기 어려운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가족이 구비 서류를 가지고 가서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마스크 5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생연도 끝자리입니다. 지금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약 먹으려고 먹는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우리는요? 우리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안 먹는다. 안 먹어. 됐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법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못 피해가요. 사람 꼬라지 개 꼬라지 되는 거 한순간이구나. 이게 다 부덕한 내 탓이고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 니들도 피해자고 나도. 아버지는 가해자죠. 눈 뒤집지 마렴. 흰자 보인다. 가족이라고 다 죽이 맞고 좋아 죽는 지 며칠이나 되냐. 하루아침에 엄마 잃고 아버지는 살인자로 끌려가고. 니들 힘든 거 알아. 함부로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언제 우리 마음 알아준 적 있으세요? 부족한 아버지 들은 것도 인정해. 앞으로 살면서 채워나가자. 방식이 광태 집에 들어오고 동네 소문 나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소문은 무서운가 보죠? 세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갓집 장손 어련하시겠어요. 동생들은 제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냥 언니네 집에 있을래요. 아버지 무서워요. 뭐? 아버지가 용의자인데 무서워서 어떻게 한 집에 살아요. 정말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냐? 망한 놈을 입혔네. 대체 뭘 어쨌길래 이래고 가버리면 그만이요. 엄마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거 아니요. 너희들이 뭔 죄냐. 혼자 있고 싶다. 그만들 가부하라. 아버지와 우리 인연 여기까지예요. 가자.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예. 일어나. 황식아. 광태야. 가자니까. 니들이 대답해.
광식아, 잠깐만. 네가 걸린다. 결혼식도 못하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없는 탓이다. 집값이라도 보태주었으면 혼인신고까지는 안 했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애초에 이혼해달라고 했을 때 좋게 해주셨음. 이런 일 없잖아요. 나도 지금 그게 후회스러워 미칠 지경이다. 그냥 이혼해줄 걸. 이렇게 아버지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꼭 광식아.